네, 종목가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8월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죠?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9월에 금리 인하 할 것이다 이 부분에 확신이 생겼고 이에 따라 미국 증시도 강한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증시도 오늘 기대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시장은 기대를 따라가지는 못했죠. 오히려 시장은 불확실한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감도 묻어나는 모습이었고요. 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시장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게다가 오늘 원달러 환율이 12원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달 동안 지금 40원이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원화 강세 속에서 수출주들, 그러니까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영원히 달리는 말은 없다. 반대로 말하면 영원히 안 가는 말도 없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막 달릴 말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가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앤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타임어택 코너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타임어택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 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조금은 경계감을 늦추지 못하는 또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예. 결국에는 이 엔비디아의 실적에 걸려 있다고요? 그 가능성이 가장 큰 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앞서서 그 이제 해민 이코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파월 의장의 어떤 그 정책 조정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네. 이 발언은 사실 금리 인하 가능성에 또 그런 기대감을 많이 높여준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좋았는데 한국 시장만 유독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보면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더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엔달러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화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에다 총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해야 할 목표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잘 이행을 해 나갈 것이다. 꾸준히.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을 좀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시장 상황을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었지만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시 한번 이 엔화 자산에 대한 청산 문제가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앞서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엔비디아 문제가 가장 클 겁니다. 엔비디아가 28일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TSMC는 별반 다른 흐름을 악영향을 받지는 않는 모습인데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여러 우리 국내 반도체 대기업 대형주들이 같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조금 끌어내리는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걱정하는 것은 YOY 기준에 대한 실적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엔비디아가 작년 2분기 때부터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실적 YOY 기준으로 굉장히 높은 실적을 성장률을 보여줬는데 작년 2분기 때부터 이미 너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2분기
2분기 실적은 YOY 기준으로는 그렇게 1분기 대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일부 우려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실적이 본격적으로 다 나오고 나서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요. 실적은 좋게 나올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이런 걱정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주들이 일부 좀 선반영되는 것이고요. 이 일정이 지나가게 됐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어떤 부담스러운 일정에 대한 해소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전체적으로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너무 이제 매크로에 대한 우려를 하시기보다는 종목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시점에서 그럼 어떤 종목들을 잘 매수를 해나가야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도 좋은 종목들을 언박싱 종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또 원인을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우선 엔달러의 강세 흐름 때문이다. 두 번째는 또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 깊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두 가지 상황이 참 매크로적인 상황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 시장 굉장히 어렵고 또 많은 것을 또 공부해야 된다. 이런 두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상황에서 개별 종목에 집중하자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해 대한 걱정 근심들도 여전하실 겁니다. 그런 걱정 근심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시죠.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 X게이트입니다. 6,400원 매수가시고 비중 10%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반등을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오른다면 목표가 얼마로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X게이트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4,650원 확인됐고 오늘 12% 상승 보여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8월 5일 3,100원의 저점을 찍어주고 지금 계속해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엑스게이트가 사실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사실 과거에도 이 양자 컴퓨터들의 이 변동성은 또 어마무시했었는데 이번에 이 반등은 언제까지로 보면 될까요? 저는 날짜를 굳이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9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모멘텀이 네.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이제 양자무 5세대 5G 갤럭시 퀀텀 네. 5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어떤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좀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양자무 관련 종목들의 대대적인 모멘텀이 등장을 언제쯤 한번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2016년도 때도 그렇고 17년도 때도 그렇고 양자암호 관련된 모멘텀이 중간중간 등장을 해주었지만 그렇게 길게 가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 긴 사이클이 저는 한 내년 9월 정도에나 한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 퀀텀 컴퓨팅 시장이 양자 우위 시대로 조금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왔을 때 되게 조금 파급력 있는 상승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해외 미국에 있는 아이온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네. 64AQ에 관련된 그런 기술력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이게 내년 9월 일정이고 올해 9월에도 관련된 내용 발표를 할 것으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9월까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내년에 발표되는 64AQ에 대한 성능이 지금 현재 32AQ까지는 기술력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칩 성능과 놓고 봤었을 때 엔비디아의 칩이 처리하는 이 처리 속도와 지금 현재 아이온큐에서 나온 양자 컴퓨팅 기술 32AQ 기준으로 봤었을 때 기술력이 동일합니다. 근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구축하는 비용이 몇십 배, 몇백 배 더 비쌉니다. 그렇군요. 이 퀀텀 컴퓨팅 시장이. 네. 다만 이 비용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절감이 되면서 반대로 기술력 쪽에서 훨씬 더 앞설 수 있는 단계가 64AQ가 나오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시점이 아마 내년 9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자 암호 관련된 빅 이벤트는 사실상 내년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가 이제 잘 흑자가 잘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기술 상장으로 나온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의 깊이가 엄청 깊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한 1,000억, 1,100억대인데 깊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셨을 때는 내년 그리고 후년까지 좀 보고 조금 길게 끌고 가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올해 9월까지 조금 보고 대응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단기적 관점에서 제가 추세 대응을 한번 의견을 드려보자면 4,000원 구간이 깨졌을 때는 다시 한번 이 단기 추세가 무너지는 방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4,000원을 손절가로 좀 제시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9월까지 봤었을 때 최대 목표가를 저는 6천 원까지 보고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단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 두 가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올해 9월까지 보자. 손절가 4천 원 잡고 1차 목표가는 6천 원 부근으로 잡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 나오는 이 아이온큐의 64AQ가 나왔을 내년 9월 시점까지 한번 보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엑스게이트 말고도 다른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함께 그리고 자신의 고민점까지 함께 적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요,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73,60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목표 가격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왔는데 리가캠 바이오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98,000원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 7월 26일 31,200원의 저점이었다가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또 신고가까지 썼습니다. 98,700원까지 갔는데 언제 팔아야 될까 이런 고민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좀 행복한 고민을 네, 계속 좀 하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이 추세가 이어지는 한 추세가 네. 무너지지 않는 한은 조금 계속 들고 가보시는 것이 지금은 맞는 경우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파트너사에서 네. ADC 관련돼서 이제 중간 결과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내용들이 조금 보도가 된 부분이 있고요. 이 ADC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좀 매출이 들어오는 시점이라고 한번 이제 파악을 해봤을 때 컨센서스가 내년에 큰 폭의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은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주가에 조금 반영이 저는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제 기대를 많이 받긴 하기 때문에 포워드 PER 기준으로도 되게 높게 봤습니다. PER 되게 점수를 높게 봤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경기 사이클이 조금 하강 국면으로 가거나 혹은 이제 조금 밸류에 조금 수렴되는 국면으로 갔었을 때는 조정이 나오는 것이 맞죠. 다만 이 추세가 계속해서 깨지지 않는 이상 어디까지 갈지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모멘텀이 확실히 조금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점을 본다고 했었을 때는 추세 대응을 조금 보자. 기술적인 대응 이야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보기보다는 조금 기술적인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추세 대응 의견을 드려보자면 저는 이게 60일선이 깨지지 않는 이상 이 흐름들이 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60일선이 지금 보시는 이 노란색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되게 의미가 큰 게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8월 5일에 굉장히 이제 시장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종가상 이 60일선을 지켜냈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가 60일선을 뚫고 조금 내려가지 않으려는 의지가 최근에 확고히 보였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60일선이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손절 가격은 60일선을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를 저는 한 12만 원까지 좀 제시를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고 12만 원이 됐다라고 해서 다 매도를 할 게 아니고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저한테 이 종목을 가지고 문의를 주시면 그때 상황에 맞게끔 다시 한번 분석해서 추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이런 또 궁금증이 또 생기는데 1차 목표가가 12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요? 나쁘지 않습니다. 단기 이제 추격 매매를 네. 하는 거 추세 매매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절대 나쁘지 않은 그 매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시프트업입니다. 8만 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5% 가지고 계십니다. 게임주의 전망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왔는데 시프트업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68,200원에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3% 상승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7월 11일인가요? 이날 상장을 해서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따끈따끈한 신규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은 또 참 종목 상담을 하기에도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게임 업종을 전체적으로 네. 제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3분기는 조금 긍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여러 이제 대형 게임사들의 신작 발표도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신작 발표도 대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신작 발표가 최근에 신작이 나왔었던 그런 신작들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대체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도 같이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특히 그냥 대충 신작이 나온 게 아니고 좀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신작들이 많이 좀 발표가 대기가 되어 있어서 게임 업종은
3분기는 우상향 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적 컨센서스도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대작으로 올해 이제 상장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도 계속 퀀텀 점프를 실적을 잘 이어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장 프리미엄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모 가격 시가총액 자체가 조금 낮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흐름을 이어받아서 조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한번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자면, 여기 아래 보시는 이 빨간 선이 뭐냐면 이 공모 가격에다가 제가 선을 쳐놓았습니다. 6만 원입니다. 공모 가격 이렇게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6만 원 아래 구간을 깨지 않고 있어요. 보통 이제 공모가 같은 경우, 공모에 참여했었던 주포들이 있는 경우 공모 단가 대비 두 배 위치에서 시세들이 나온 경우는 이후에 이탈했을 때 공모 가격에서 바닥을 잡아주지 못하면은 그 이하로 좀 추세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큰데, 동사는 두 배짜리에서 시세가 나오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이 6만 원 선을 지탱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8월 5일에도 종가상 거의 지켜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공모에 참여했었던 주포들의 물량이 아직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추정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상단 매물대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단 매물대가 상장 직후에 굉장히 많은 거래가 터졌었던 구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세 차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구간인데, 최근에 이 구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찌르기 형태의 어떤 매집 소화 흐름들이 조금 나온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보면은 우리가 매물대를 쌀 한 가마니라고 표시를 했었을 때 그 쌀에다가 쌀 아래에다가 바늘로 툭툭 찌르면은 쌀알들이 많이 빠져나오잖아요. 매물 소화 과정이 사실 이제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두 차례 정도 찔러내 때문에 매물 소화를 좀 하고 있다. 공모 가격은 지켜내면서 최대 매물대 가격을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뜻은 뭐냐면 9만 원 위로 올라가려는 주가 의지가 저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차 목표가를 되게 타이트하게 잡아도 9만 원까지 보셔도 된다. 9만 원 갔을 때 9만 원을 돌파했을 때는 저는 10만 원까지도 돌파 시도가 그렇군요. 나올 가능성이 네. 크다. 이런 경우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면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이 네.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손절 가격은 공모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공모가를 계속 잘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공모가가 깨지는 경우에는 손절 매도를 하셔야 된다. 다만 공모가가 깨지지 않는 경우에는 타이트하게 봐도 9만 원까지는 가져가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규로 상장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공모가를 손절가로 잡고 1차 목표가는 9만 원, 그리고 9만 원이 됐을 경우에는 2차 목표가 10만 원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요, 한미반도체입니다. 12만 203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가지고 계십니다. 단기적으로 대응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왔는데 한미반도체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1만 5400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6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19만 6200원까지 갔었거든요. 사실 이 한미반도체 굉장히 잘 갔었다가 요즘 들어서 종목 상담 도 많이 안 오더니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이었네요. 근데 엔비디아 실적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은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네. 사실 조금 투자자들이 조금 시들한 조금 그런 마음이 그렇군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쪽으로 조금 눈을 좀 돌리려는 그런 그림들이 보여요. 그리고 뭐 바이오 쪽에 특히나 요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변압기 쪽 흐름이 좋았죠도 변압기 쪽에 조금 더 흐름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은 이제 관심이 떨어져 나갈 때 좀 잘 네.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반도체가 3분기 엔비디아 영향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10월부터 저는 이 반도체 업종들이 특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청자님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보냐라는 단서 조항을 다뤄주셨는데,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보나 중장기적으로 보나 대응 방법은 되게 비슷할 것 같습니다. 손절에 대한. 지금 보시게 되면은 8월 5일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네. 저는 8월 5일이 좀 시장을 잡아주는 날이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 저점을 깬다라고 했었을 때는 네. 정말 추세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맞물린 가격이 보면 여기 녹색선 보이실 겁니다. 이게 1년 평균선입니다. 그러니까 1년 평균선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 8월 5일 저점이. 그래서 이 구간 1년 평균선을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네. 저는 이게 바닥을 지지하면서 결국에 조금 우상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월 정도가 됐었을 때는 다시 네. 한번 뭐 16만 원, 17만 원까지도 조금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고만 했었을 때는 상담 매물을 조금 타이트하게 목표가를 14만 원을 잡고 손절가는 1년 평균선 241선을 잡는 게 맞지만 만약에 3분기, 4분기까지 조금 쭉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목표가를 여유롭게 16만 원, 17만 원까지 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우선적으로 16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8월 5일 날을 저점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그럼 한미 반도체 이외에도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대부분의 반도체 업종들이 대부분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중소형 네. 업종들이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업종이 네. 대형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였어요. 네. 이제 비단 우리 증시뿐만 아니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러셀 지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S&P 500에 편입된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강세를 보였고 네. 거기서 이제 시장을 주도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엔비디아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주도해서 많이 끌고 네, 올라갔고 그렇죠. 네. 한미 반도체는 사실상 이게 중소형 종목으로 보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같이 같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네. 다만 올해 3분기, 4분기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단기채 발행, 미국의 단기채 발행 관련된 지표를 가지고 나와서 시장의 유동성이 이제는 풀릴 예정이다. 특히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풀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이 되는 국면은 항상 또 금리가 인하되는 국면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많이 보여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한미반도체라든지 SK하이닉스도 강세를 보이겠지만 네. 3분기, 4분기 때는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또 강세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3분기, 4분기 때는 반도체 종목들을 볼 때 중소형 종목들을 위주로 조금 리스트업을 해놓고 잘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도 해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공부방에 들어와 계시면 되고요.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주말 잘 보내셨죠? 예, 사실 주말을 네. 잭슨홀 미팅을 보고 나서 네. 되게 조금 사실 좀 기분 좋게 보냈습니다. 기대하셨어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아, 저도요. 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시장은 생각보다 더 냉수적으로 반응을 네. 해가지고 조금 기대가 좀 월요일부터 꺾인 게 많이 아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까요?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되게 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걱정을 했다가 급격하게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했다가 또 일본 금리에 대한 부분에서 또 걱정이 나왔다가 잭슨홀이 또 지나가는데 이제 또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이제 부담스러운 일정들이 좀 겹쳐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이 좀 많이 지쳐 있는 것 같고요. 모든 일정들이 조금 잘 해소가 되고 좀 어떤 흐름들이 좀 좋아질 때 같이 또 거기에 참여를 하고 싶다는 심리 때문에 지금은 우선 조금 관망세가 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스트레스라는 게 참 사람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기대만큼 이렇게 잘 발현이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 기대감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오늘 좀 조정을 받았고 저는 또 궁금한 부분이 오늘 원달러 환율이 12원 하락하면서 1326원 8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지금 40원이 넘게 지금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늘 환율 하락의 수혜주들, 그러니까 항공이라든가 전기가스, 건설 이런 쪽이 좋았고 반대로 이제 수출주, 아까 말씀드린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화장품 이런 쪽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전문가님. 맞습니다. 항상 말씀하시는 게 시장에서는 유동성과 환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오늘 이런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좋은 흐름이라고 보고요. 환율이 안정화돼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환율 수혜주에 대해서도 좀 괜찮게 좀 전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조금 시장에 자금 수혈이 될 수 있는 조금 그런 베이스가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조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런 일정들만 조금 잘 지나가 주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상승 종목수들이 월등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환율 수혜주만 올라가는 형태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전체적인 업종에서 조금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환율이 강세일 때 보통 수혜를 보는 이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래도 3분기,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제 큰 부담, 지금은 단기적인 흐름 영향이라고 보고 있고 시장의 어떤 리스크들이 점차 해소가 되어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계속 믿어 의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하락하는 게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했던 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잖아요. 예. 9월에는 정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힘이 실리게 되면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수혜주를 봐야 된다. 이런 말도 또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 부동산이라든가 건설, 제약, 바이오, 금융, 은행, 신재생 이런 쪽이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또 꼽히고 있는데 이런 쪽을 지금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는 네. 사실 이제 과거 역사를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되게 이제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인 네. 어떤 승리 수익률로 봤었을 때는 기술주들이 더 강세를 예, 보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도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것은 사실 여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B컷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맞아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B컷에 대한 어떤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기대감을 좀 감소시키긴 하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그 분위기를 좋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위로 크게 트지 않고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안정적이게 조금 안착화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유동성이 굉장히 높다, 많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항상 드리고 있는데요. 과거에서 봤었을 때는 금리 인하를 한 경우에는 80년도 이후에 예외 없이 다 하락을 했거든요, 시장이.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예외로 연착륙으로 좀 시장이 해석이 되면서 지금 많은 유동성들이 시장에 공급이 돼서 오히려 저는 자산시장 버블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는 낙관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낙관론자는 아니고요. 네. 오히려 되게 비관론자인데 정말요? 예, 너무 이제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시장에서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산시장의 버블이 형성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정말로 좀 공포스러운 시장은 그 버블 시장 이후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시장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고 자산 버블 시장에 좋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긍정적인 분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도 좋은 종목들을 미리미리 좀 리스트업 해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달리는 말도 있지만 이제 막 달릴 준비를 하는 말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말들을 저희가 찾아볼 텐데 이런 말들을 찾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똑똑한 돈 기법.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인데요.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우리 전문가님께 또 산뜻하게 배워볼게요. 우선 그 말씀을 정말 잘해주셨는데 네. 시장이 좀 크게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돈들이 들어왔을 때 이왕이면 대장주를 잡으면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시장의 주도주들을 정말 잘 잡아낼 수 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고요. 네. 오늘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 그대로 기법 이름 그대로 똑똑한 돈의 기법입니다. 똑똑한 돈이 들어왔다라고 판단됐을 때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하는 그런 기법이고요. 이 똑똑한 돈이 무엇이냐? 시장에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아직 제공받지 못한 정보와 재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정보와 재료들을 사전에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하고요. 이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집을 했을 때 투여된
돈, 그것이 바로 스마트 머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신호로 포착되게끔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후에 네 가지 방법 정도로 매수를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잠시 뒤에 소개를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법에 대한 굉장히 큰 좋은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그중 하나가 기존에 있었던 그런 패턴식 기법들과 다르게 패턴식 기법들은 사실 매크로 변수라든지 정책 변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주포들의 저점 매집을 포착을 하고 사전 선침매를 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변수들에서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재료와 뉴스가 실제로 우리들한테 제공되기 전에, 그죠? 정보와 재료가 우리한테 제공되기 전에 우리도 같이 빠른 선침매를 할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좀 증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증명을 드리고 있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도 네. 목표가를 높게 설정해서 그렇지 그래도 뭐 10% 이상 변동을 상승 변동을 줄 정도로 이렇게 좀 저점 매수를 좀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많은 증명을 드릴 거고요. 보시는 그대로만 믿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이 기법을 받아가시면은 그냥 검증을 해보실 수 있거든요. 기법 받아가는데 돈 드는 거 없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그냥 다 조건 없이 제공드리고 있으니까 직접 받아가서 한번 사용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시장의 뉴스가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종목을 미리 잡는 그러니까 선취미하는 정말 안전한 방법인데요. 저희가 신청만 하시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가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일 종목 상담 받아보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는 동안 저희가 이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예.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게 매매 포인트가 뭐 네 가지 정도 있다라고 하셨고 예시 종목으로 항상 저희가 더 쉽게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 예시 종목이 몇 개나 준비가 돼 있을까요? 오늘 예시 종목 세 종목이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1분기 대장주, 네. 2분기 대장주, 오. 3분기 지금 이제 최근에 등락이 네. 좋은 대장주라고 추정이 되는 이런 종목들을 제가 예시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어떤 시장 속에서도 대장주도 잘 포착을 해준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오.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오늘 예시 종목에도 전문가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나눠서 또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바로 전문가님께 직접 배워보죠. 예, 우선 매매 포인트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매매 포인트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도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만 받아가신다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가 있어요. 이 신호가 일봉 차트에서 포착이 되면은 매수 방법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방법은 여기 화면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제가 구두로 설명드릴 겁니다. 우선 신호가 포착된 날. 이 포착된 날은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된 날 이후에 포착이 된 날 이후에 매수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조정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자, 이 신호 포착일 캔들 저점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말 그대로 주포들의 매집을 시작하기로 한 날 저점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 저점 매수하는 방법이 좋긴 한데 잠시 후 예시 종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 되고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가거나 바로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 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신다면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 당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포착 당일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 네 번째 방법이 사실 가장 간단하고 따라하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언박싱 종목으로 가지고 나올 때 보통 이 네 번째 종목, 네 번째 예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호 포착일은 매집의 시작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매집을 시작했으면 주가를 길게 시세 유도를 해야 될 것인데 자 그러면 이 당일 포착 당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후에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됐을 때 추가 매집 구간이다라고 판단하고 그 지점에 그냥 진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올 때 시세 차익 매도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기법의 흐름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포착 매집 급등. 그래서 우리는 이 매집의 구간에 진입을 한다. 이게 네 번째 매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도 중요합니다. 손실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제가 손절 추세선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되게 짧게 형성되거든요. 여기 이탈하면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매매 방법. 스마트 신호만 가지고 있다면 이 간단한 매매 방법만 숙지를 해서 거래를 했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뭐냐면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저는 반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대부분들 거래를 하시냐면 좋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을 겁니다. 혹은 누가 좋다라고 해서 매수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종목이 매수를 했는데 자꾸 빠져요. 가격이 빠지게 됐었을 때 물타기를 시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오냐면 조정이 길게 나오고 있는 종목에 비중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추세를 가진 종목에 비중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때 어떤 단발적 뉴스가 뜨든 아니면 기술적으로 됐든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빨간색 불이 살짝만 보여도 매도 버튼의 사람 심리상 손에 가게 되어 있어요. 즉 손실은 길게 방치하면서 수익은 짧게 챙기는 그죠? 반대로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 후자의 형태로 매매를 하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길게 거래를 하시는 분들 점점 계좌가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좀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계좌를 우상향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기법을 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 손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지만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손실은 짧게 나오는 게 맞고요. 수익은 길게 나오는 기법을 잘 습득을 하셔서 이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지금 자꾸 제 얘기를 하시는 줄 알았어요. 사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라는 말이 있는데 보통 개인들은 반대로 하잖아요. 뉴스가 나오면 그때 사게 되는데 그래서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스마트 머니기법 같은 경우에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안전한 방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멘탈 관리까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법을 배우셔서 조금 더 멘탈까지 다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카메라 켜 하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뜹니다. 여기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가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스마트 머니기법 들어와서 신청만 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 머니기법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아까 준비하셨던 예시 종목 세 가지로 저희가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들어볼게요. 예, 예시 종목 세 가지 첫 번째 종목은 네. 바로 에코앤드립입니다. 네. 아마 이제 올해 1월부터 특히 강세 흐름을 보여서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전구체가 이제 지금 쇼티지가 난다 이런 얘기 많거든요. 전구체 관련 대장주로 움직였었던 종목입니다. 상승을 하는 이제 날이 언제였냐면 1월 12일부터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 뉴스를 제가 발췌해왔습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은 전구체 생산 능력 증설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공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신규 시설 투자에 1,800억 원을 투자를 한다. 이 1,800억 원 언제 이걸 투자하기로 결정을 한 거냐면 요 맨 아래 보시면은 이사회 결의일이 1월 12일이었습니다. 이사회 결의일에 이 1,8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이 투자 자금을 이제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될 건 이겁니다. 과연 이사회 결의일에 저 대규모, 저 어느 정도 규모냐면 자기 자본 대비 160%가 넘는 돈이에요. 어마무시한 저 자금을 증설에 투자한다라는 것을 과연 하루 만에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전혀 아닐 겁니다. 이미 내부에서는요, 몇 주 전, 몇 달 전부터 내부 회의가 있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일에 이 내용이 승인될 것이다라는 것을 당연히 내부 관계자들은 미리 알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내부 관계자 정보를 알고 있는 내부자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부자들이 주포냐? 그렇게 딱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이 주포일 수도 있겠죠. 다만 이 내부 관계자들의 이해 관계자들이 될 수도 있고요. 이해 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지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내부자 정보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포고요. 충분히 내부자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사전 선침매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주포들이. 자, 그러면은 그것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이 뉴스 발생일을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하얀색 네모 박스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바로 1월 12일이죠.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요, 이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딱 하루 전이에요.
하루 전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 신호가 포착이 됐는데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왔다라는 거, 스마트머니가 이날 들어왔다.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이 하루 전에도 매집을 했는데 그것을 스마트머니 신호가 잘 잡아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했어요. 그런다라고 했었을 때 바로 다음 날 이런 대형 뉴스가 뜨면서 상한가를 가게 되고요. 이후에 더 기다려봤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나오긴 했지만 종가상 이 추세선, 이 손절 추세선을 깨지 않았습니다. 이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입니다. 손절 추세선을 깨지 않고 이제 260% 급등이 이후에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저때 손절 추세선이 깨졌다라고 했었을 때 마이너스 7%도 안 됩니다. 손절이. 그러니까 손실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나왔다라고 해도 손절이 폭은 짧게 되는 것이고요. 수익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주포들의 저점 매집을 잡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온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2분기 대장주라고 불릴 수 있었던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실비디아라고까지도 이야기가 붙었습니다. 실리콘2 화장품 관련 대장주죠. 다름 아닌 여기 기사 제목 제가 아래 발췌해왔습니다. 1분기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 이야기. 그러니까 2분기도 잘 나오고 3분기 4분기도 잘 나올 거예요. 근데 1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는데 보게 되면은 1분기 매출이 1,500억 원을 가까이 형성되게 나왔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는 총실적, 이 한 해의 총실적이 올해 1분기 실적과 비슷한 정도고요. 작년 실적은 작년 실적의 절반 정도 수준이 올해 1분기 안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퀀텀 점프, 매년 100%씩 성장을 하는 이 퀀텀 점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실적 발표가 언제 나왔냐면 5월 9일에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실적을 어디서 집계를 하죠? 회사에서 집계를 합니다. 네. 즉, 이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사전에 알겠죠.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내부자 정보로 활용을 해가지고 주포들이 이 정보를 먼저 획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사전 선심매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것을 또 스마트머니 신호가 잘 잡아냈는지 차트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발생일 차트 크게 보겠습니다. 뉴스 발생일 제가 하얀색 네모 박스에 쳐놨죠. 저때 5월 9일입니다. 상한가를 간 날. 근데 스마트머니 신호는 언제 포착이 됐냐? 바로 2월 21일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날 포착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가 잘 이야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은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자, 시작일 이전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시작일 이후부터 거래량들이 바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이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부터 뉴스 발생일 사이에 있는 이 거래량들은 이 실적이 잘 나올 것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사전 선취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저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을 깨지 않고 400%가 넘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실적 발표일에 저거 노란 추세선을 깨게 됐었을 때는 거의 그냥 본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매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끌고 간다라고 했었을 때 저 손절 추세선이 이탈을 할 때까지 계속 끌고 가면은 몇백 퍼센트 수익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시장의 대장주들을 스마트머니 신호는 사전에 포착을 잘 해준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이제 종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최근에 이제 그 진단키트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었던 대장주 진메트릭스입니다. 진메트릭스가요, 엘리텍그룹과 분자진단 제품을 전 세계에 공급 계약을 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8월 7일에 보도가 됩니다. 자, 공급 계약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양사 간, 회사와 회사와 하는 겁니다. 당연히 공시하기 전에 미리 알 수밖에 없는 재료라는 거예요. 그죠? 내부자 정보를 활용을 했다면 당연히 사전 선취매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재료죠.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 뉴스가 나온 날이 언제냐면 공급 계약 뉴스가 나온 날이 언제냐면 8월 7일 제가 네모 박스로 하얀색 네모 박스로 표시를 해놨고요. 이 스마트머니 신호는 7월 30일 일주일 전인 7월 30일에 포착을 해줬습니다. 거래량도 늘어나면서요. 자, 그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야,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니냐? 네. 그 뉴스가 떠서 그런 거 아니냐? 자, 코로나 확진자 늘어난다라는 내용도 8월 2일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7월 30일에 먼저 선취매 자금이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요 계약 공
통신의 내용을 먼저 알고 있는 주포들의 사전 선침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포들의 사전 선침의 시작점을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잘 잡아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신호포책의 종가에 매수를 했으면 불과 3주 만에 200% 가까운 시세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신호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기법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호를 제가 등록 방법을요, 상세하게 PDF 파일로 다 기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 기법에 대한 사용 방법, 손절 추세선까지 등록 방법도 전부 다 상세하게 제가 PDF 파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거를 신청을 해주신 분들에게는요, 누구나 다 그냥 무료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냥 검증해보시라고 제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그냥 신청해서 받아가셔서 직접 검증해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해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계속 있는데 아닙니다. 그냥 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청해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냥 준다는데 받아가시지 않으신다면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받아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 저도 맨날 듣는 거지만 종목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뉴스가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종목을 미리 잡는, 그러니까 종목을 선취매할 수 있는 정말 안전한 방법인데요. 저희가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가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방금 들으셨던 스마트 머니 기법이 궁금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는 동안 또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언박싱 종목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두 종목이죠. 맞습니다. 어느 섹터에 있는 종목인지 먼저 힌트 좀 주세요. 우선 AI 의료 관련된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고요. 네. 그리고 배터리 화재 관련된 종목, 이 두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새 굉장히 핫한 테마에 있는 종목들을 가져오셨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또 제가 힌트를 또 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 종목만 제가 또 간단하게 힌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초등학생 때 정말 좋아했던 가수가 있어요. 그룹이 있는데 이 노래 아세요? 하루만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 유노비노? 유노비노죠? 네. 아마 이제 그 네. 노래 들으시고 네. 앵커님 그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다들 좀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제가 그렇게 또 힌트를 드렸네요. 나이에 예. 대한 힌트도 드렸고 예. 이 종목에 대한 힌트도 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유노비노? 예, 뷰노입니다. 네, 예. 뷰노입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설명해 주시죠. 우선 그 말씀드렸다시피 네. AI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요, 다음 페이지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동사가 이제 신부전 선별 AI 의료기기를 식약처에서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획득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질환의 단서로서 잠재적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높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하고 활용도를 늘려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활용도를 늘려가겠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모멘텀의 연장을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 미국의 치매 시장에 대한 진입 속도도 지금 높이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치매가 굉장히 이제 사실 그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 그렇죠. 만인의 걱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현금 창출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감도 가장 큰 시장 쪽의 하나입니다. 특히 이 AI 의료기기를 통해서 조기 진단을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조기 진단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동사 같은 경우는 이 AI 의료기기를 내세워서 치매 신약 개발사와 협업을 논의하고. 여러 대학병원과도 이제 협의를 논의하는 등의 어떤 활동이 실질적으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조금 여기에 대한 유의미한 매출이 나올 것으로 조금 기대를 한다. 왜냐면 25년도부터 AI, 이 치매 치료 관련 조기 진단 시장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여기 관련된 매출도 나올 수 있다. 실적 업사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힌트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 이 딥카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2분기 매출이 54억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음 페이지에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 딥카스에서 나온 매출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실적이 지금 실질적으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보게 되면 이게 실적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나온 거인데 제가 위에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 네모박스 표시를 해놨을 겁니다. 이게 매출액인데요. 전년도 작년도 이제 1분기 매출이 30억이 나왔는데 올해 2분기 매출은 64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배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아래 보시면은 전년 이제 연도별 다음 내년도 컨센서스를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흑자 전환 영업이익단에서 흑자 전환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치매 시장에 대한 매출도 같이 기대를 하고 있고 심정지 관련된 의료 AI 진단 서비스 이런 의료 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같이 있기 때문에 실적 업사이드를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 스마트머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16일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고요.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포착 그리고 매집의 단계로 들어간 종목이다. 제가 이 방송 거의 말미에 이제 목표가 제시를 하는 네. 그 목표가 창이 나올 텐데 1차 목표가에 다 매도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20%만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이제 물량들은 제가 2차 목표가를 또 제시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언박싱 종목은 의료 AI 관련주 뷰노였는데요. 지금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니까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볼게요. 전기차 화재 관련주라고 하셨는데 예. 거기에서 대장주인가요? 대장주는 아닌데 거의 대장주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네, 어떤 종목이죠? 민테크입니다. 민테크 예. 들어볼게요. 우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요. 요약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음 페이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갖고 온 내용 중에 하나인데 청라 신도시에서 그 아파트 지하에서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나가지고 화재 사건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안전관리 대책을 맡고 있는 정부가 배터리 3사를 불러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최근엔 또 테슬라 세미트럭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이제 나무에 충돌을 해서 배터리에 불이 났는데 이 소방관들이 이 배터리가 다 탈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이제 액체 전해질에 대한 가연성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화재로 번졌을 때 크게 번지게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만큼 접근이 힘들다. 그래서 배터리 화재 관련 안전 관련 종목들이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은 간단하게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국내 ELS 배터리 진단 시장의 90%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화재 관련 진단의 90%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볼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공모 가격을 제가 이게 옆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공모 가격을 제가 이 녹색 가로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점, 기술적으로도 매집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스마트머니 신호는 8월 12일에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 늘어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다.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에 다 매도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민테크였습니다. 전기차 화재 관련주로 주목을 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종목들 직접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이 기법을 배우시면 직접 이런 종목들 체크해서 잡아볼 수가 있는데요. 받는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가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대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기법이 궁금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종목의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큰 산을 굉장히 많이 넘었지만 이번 주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주도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또 야무지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